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오뉴스 시작합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모레 목요일 오전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내일부터 전국에 걸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의 위성 영상입니다. 강풍 반경이 350km로 한반도를 뒤덮고 남을 크기입니다. 중심에서는 초속 35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강한 태풍입니다. 동쪽으로 움직이던 태풍은 이제 방향을 틀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규슈 지역도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놓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새벽 3시 제주도에 최근접한 뒤 목요일 아침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그 뒤로는 북서진하며 한반도 내륙을 그대로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반경이 300km를 넘기 때문에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 비가 옵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강원 영동에는 600mm 이상, 영남과 호남에는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50mm, 충청에는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시속 145k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에서 35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를 지나는 만큼 비 피해와 바람 피해 모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